저랑 우리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This was really fun. I love about this place. 지금 여기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라는 맨하탄의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동네에 있고요. 지금 이 근처에 요즘에 엄청 핫한 한국 식당이 생겼다고. 이름이 기사식당. 그냥 기사식당도 아니고 소문난 기사식당이에요. 근데 진짜 소문난 게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잖아요. 뉴욕에서 살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언니 여기 가봐라, 한국 분들이 저한테 막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에 제 미국인 친구도 저 보자마자 엄청 핫한 한국 식당 갔다 왔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이름이 뭐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사식당이라는 거예요. 갔는데 음식도 너무 좋았고 매니저님도 너무 좋았고 뭐 안에 분위기도 다 너무 좋았고 완전 완전 만족했다. 미국인 친구들까지 꼭 가보라고 막 추천을 해서 오케이, 오늘 드디어 가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볼까요? 쥐들이 많은데? 이제 동백꽃으로 만든 약간 와인으로 코리한 이제 전통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향주고요. 이거 지금 다 한국에서 온 거예요? 네. 아~ 오늘 촬영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계신 내 사랑 나라 태어주세요. 이거는 식전에 나오는 누룽지라고 합니다. 완전 약간 진짜 기사식당 느낌인데? 와우! 수저도 이렇게 레트로 느낌으로. 저 여기 불고기를 시켰고요. 반찬으로 계란말이, 청포무, 소떡소떡, 새우장, 그리고 김치, 고기랑 떡, 그리고 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육볶음도 이렇게 나왔고, 반찬은 똑같네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진짜 냄새가 찐 한국 식당의 냄새가 난다. 매콤한 맛도 있고, 진짜 약간 시골 된장찌개? 약간 맑은 고깃집에서 나오는 그런 된장찌개 맛이 진짜 나요. 한국에서 나오는 그 맛. 그리고 약간 고깃집 갔을 때 고기 느끼하니까 약간 매콤하게 나오는 그런 된장찌개 맛이 나고. 저는 먼저 반찬부터 먹어봐야겠어요. 청포묵. 맛있어. 김가루 같은 거 뿌려서 되게 고소하고요. 집 반찬 같아요. 불고기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는 완전 그 불맛 나는 불고기. 막 진짜 맛있는 불고기 맛이 나요. 웬만한 기사식당보다 더 맛있는 불고기. 진짜 맛있는 불고기집. 오징어 볶음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징어 볶음은 되게 매콤하고 불맛 나고 진짜 약간 매콤한 짬뽕 맛 같은 그런 맛이 나요. 야, 소떡소떡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한 번도? 어. 생활이 길어지면 이런 것도 먹어볼 수가 없어. 옆으로 먹으랬는데? 맛있지? 소떡소떡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또 진짜 어떤 데는 미국에서 떡이 튀기지 않고 그냥 나오는데 여기는 제대로네요. 튀겼습니다. 떡부추처럼.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소세지도 고소하고. 아까 어떤 옆자리에 있었던 외국인 분들이 소떡소떡이 되게 맛있다고 하셨는데 외국인도 아는 맛이네요. 희한한 게 떡을 싫어하는 외국인들도 많은데 소떡소떡을 안 좋아하는 외국인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소세지 때문에. 소세지가 있어서 그런가? 맛있다. 아, 아까 그 외국인이 새우가 맛있었다는 게 이게 나오는구나. 새우장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새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먹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같이 온 언니가 해준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맞네요. 태국에도 이런 음식이 있고 또 세비체도 많이 먹기 때문에 조금, 근데 간장 베이스라서 새로운 것 같긴 한데 외국인들도 그래서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나 봐요. 너무 맛있다. 어우, 새우가 통통하네요. 이게
너무 짜지도 않으면서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이거 환상의 조합인데? 근데 오히려 삼삼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느낌이 되게 옛날 한국 식품이다. 아 그래? 김도 지금 되게 할머니가 구워줬던 느낌의 할머니라. 어 진짜. 약간 어르신 댁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의 맛. 약간 요즘 같은 세련된 곱창김 막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여기가 얼마였더라? 아 32불. 그래서 처음에는 32불이라고 해서 너무 비싸, 이름 기사식당인데 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제 친구, 여기 와봤던 친구는 32불 하나도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는 가격이었다라고 해서, 아 역시 또 미국인들은 다르네라고 생각했는데, 또 뉴욕에 살면서 느끼는 물가로서 이 정도 구성이면은 진짜 32불이 안 아까운 가격이 맞긴 맞네요. 거기다가 맛도 다 진짜 하나하나 다 맛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뉴욕 사는 사람 입장으로 막 그렇게 크게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들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가격에 맛이 없는 집들도 많은데 이렇게 알차하고 다양한 맛을 겪어볼 수 있다니 외국인한테는 되게 최고의 경험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또 이런 디테일을 살리셨어요. 김정통 율무차 블랙빈 라떼 이것도 하지만 아우 너무 좋다. 밀크커피 가겠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인지 한국에서 먹던 맛 지난주에 귀국했는데 그맛 지난주에 먹었던 맛이랑 똑같네요. 역시 식구엔 한국인은 커피다. 미국에서 이런 컨셉의 한국 식당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과연 여기 있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사 식당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지 너무 궁금해서 아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This was really fun and so delicious and like very accessible, I thought, and the perfect amount of food. Do you know what the meaning of the restaurant, the name? I do. Really? I learned about it before I came here. How do you like the atmosphere here? How would you describe? It's very casual and approachable and matches perfectly with the food. What was your favorite? I love the soup. Potato was delicious and the spicy pork was delicious. And the bulgogi. Also this clementine. Will you recommend to your friends? Definitely. Will you come back? 100%. 100%. I can't wait to come back with my husband and kids. 추억의 한국의 맛이 났나요? 네. 그게 아무래도 한국 음식이 이제 많이 뜨고 유명하니까. 근데 다른 보통 이제 바베큐 같은 게 많고 그런데 이런 식당은 좀 드물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The sides are fantastic. This was the rice cake. 소떡소떡. Probably between the shrimp and the kimchi. I had the bulgogi. My favorite side was also the rice cake with the sausage. I found it through my friend Jenny. What was your favorite so far? I really like the potatoes. The egg. This one, but I don't know what it was. Oh, the mook, like a mung bean jelly. What I love about this place is that every dish adds like value to the plate. The most Korean places go to, the side dishes, I don't eat half of them. This was all amazing. But my favorite would have to be the shrimp. Shrimp was so tender, so delicious. And then with the bulgogi, flavor was amazing. Well done. This would be like my top three experience. Oh, wow, we are very global here. Yeah. Do you know the meaning of the restaurant? Yeah, Jenny told us. Oh, it's very lively here. There's a vibe here. Really, really nice. It's very homey. The food is really great. Had a blast. 맛이 한국에서 드셔보셨던 맛이랑 비슷했어요? 네, 다른 뉴욕 다른 식당보다 좀 더 한국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뉴욕 생활 19년 차고요. 한국 식당은 정말 많이 가봤는데 이런 컨셉은 처음 보기도 했고 인스타에서 진짜 핫해가지고 솔직히 그냥 약간 바이럴 식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고 트렌디하고 뉴욕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분위기로 했다. 인스타 사진 찍기에 되게 예쁘게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서 아 외국인들한테도 여기 가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음식 하나하나가 되게 한국 맛을 최대한 살린 느낌? 진짜 한국 맛이랑 되게 가깝다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뉴욕 맨하탄에서 제일 핫하다는 한국 레스토랑 우리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이 식당을 운영을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어떻게 이런 기사식당을 뉴욕 한복판에 세우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CSN 찰리라고 첫 가게가 있어요. 남부식 이제 한식을 섞은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저희가 거기를 운영하면서 한 손님이 저희한테 Oh, this was amazing Korean food. Like, I'll come back for you guys 했는데 어떻게 보면 CSN 찰리는 한국식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부식, 이제 미국 음식이 좀 더 가까워요. 다음 가게는 조금 더 정통적인 걸 하고 싶다. 이제 저 파트너인 이제 준우 씨가 한국에 갔다 와서 느낀 게 이런 그 옛날 노포점들이 많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뉴욕 한복판인 노을이사이드에 기사식당을 열어서 멋있게 우리만의 해석을 해서 이제 풀어내면 한국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국 음식이 그냥 코리안 바베큐, 코리안 뮤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가 있고 그 다른 커처도 있다는 것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이제 기사 식당이라는 컨셉을 차리게 됐어요. 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대로 가자, 그대로 그냥 기사 식당으로 가자 하는 게 더 멋있지 않겠어? 한 쟁반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를 주자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알고 오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다 한국어로 되어 있고 분위기도 완전 다 한국식으로 하셨잖아요. 그것도 올드스쿨 네네, 느낌으로. 맞습니다. 여기서 1시간, 2시간 계시는 동안만으로도 이제 한국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좀 더 한국이랑 가깝게 최대한 많이. 그래서 간판에도 영어를 최대한 안 썼고요.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걱정 처음에 많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찰리 할 때도 이러면 어떠지, 저러면 어떠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역시 그냥 저희를 좀 더 믿고 그냥 밀고 가는 게 맞더라고요. 일단 해보고 아니면 수정해서 다시 도전하자 라는 마인드로 했어요. 보통 외국인 분들은 네네. 아시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음식이 그래도 꽤 많이 알려져서 많이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시키면 돼? 라는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저희가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요. 오픈 전부터 약간 되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미디어에서 그런 걸 네네. 혹시 예상을 하셨는지?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조금 무서웠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보자 그 마음가짐으로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의 제일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맛인 것 같아요. 역시 식당은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케이타운 말고도 맨하탄 백인 동네들 중심에 있는 한 식당으로서 가장 맛있게 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뭐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걸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좀 더 다양한 한국 식당들을 더 풀어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커피 머신이 있던데 네.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돈을 받지 않고 식사 다 하시면 나가시는 길에 이제 후식으로 드시라고 동전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동전을 네. 안 넣고도 나오는 커피 머신도 있긴 있죠? 네네. 하지만 있습니다. 동전을 넣는 그 익스피리언스를 네, 위해서 맞아요. 하신 네,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저희는 사실 한국 사람한테 기사식당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 미국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좀 더 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자연스럽게 가길 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오늘 다 너무 맛있게 먹었고 저도 왔던 친구들이 다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솔직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기사식당인데 32불 맞죠? 한나당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먹어보면서 안 비싸다. 이거 이 가격에 뉴욕에서 진짜 풍부한 음식이고 다양한 경험도 해볼 수 있고 맛도 일단 다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또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가장 핫하다는 한국 식당에 가봤는데요. 기사 식당은 원래 기사님들이 빨리 드실 수 있게 빠르게 나오고 저렴한 식당이잖아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깊숙한 한국 문화를 뉴욕 현지에서 보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또 인기가 있는 걸 보니까 비도 왔는데 오늘 되게 날씨 안 좋았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이렇게 인기 있는 모습까지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사장님 인터뷰를 다시 보면서 맞아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되게 의아했던 게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들 K-바베큐 나 먹어봤어. 100% 다 K-바베큐, 코리안 바베큐를 얘기를 해요. 신기했거든요. 미국에서는 한국 바베큐가 이렇게 한국 음식, 대표 음식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구나.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젊은 사장님들은 또 욕을 생각했던 거죠. 좀 더 많은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해줘야겠군.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기사식당, 파인다이닝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캐주얼한 이런 또 지역도 퍼펙트예요. 그 로어 이스트사이드가 젊은 사람들 많고 되게 이렇게 캐주얼한 힙한 친구들 많고 약간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되게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 단점 하나를 꼽자면 식탁이 너무 작아. 쟁반 두 개가 카메라 안 놔도 쟁반 이렇게 두 개 들어가면 두 개가 안 들어가요. 살짝 떠요. 아무래도 이제 협소한 공간을 좀 더 활용하고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빼고는 뭐 맛도 너무 좋았고 아 너무 괜찮았어요. 진정한 한국의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도 한국 분들도 고향이 그리울 때 항상 그립잖아요. 저도 항상 그리운데 그럴 때 기사식당 가면 그런 게 많이 이제 충족이 될 것 같고요. 진짜 한국적인 것 그대로 갖다 놨는데 너무 힙하고 뉴욕에서 보니까 왠지 더 힙해. 그 자체로 너무 힙하고 멋있다. 식당은 맛있어야 된다는 그 말대로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누굴 데려가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식당이랄까?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네,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자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사식당 대성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인터뷰하고 이런 영상 재밌으시면 댓글 많이 표현해주세요. 아셨죠? 안녕! 뿅!